자, 다음 문제. 다음은 블록을 쌓은 뒤 위, 정면, 우측에서 본 그림이다. 다음 모양이 되기 위한 블록의 최대 개수는? 아유, 진짜. 위, 정면, 왜? 우측. 그럼 뭐, 해방, 뭘 말하는 거예요? 그게? 몰라. 아니, 정면에서 저렇게 보이는데 우측에서도 저렇게 보일 수가 있어? 저는 63개 23개 23개는 진짜 아닐 것 같아. 왜요? 너무 쉬울 것 같아서. 왠지 짝수여야 될 것 같아. 제가 그냥 얘기한 것 같아. 23개 맞아요? 아니죠? 아이씨. 아, 최대? 최대. 최대라는 게 네? 여기가 4x4잖아요 그쵸? 근데 여기서 빼기 셋을 빼면 그러면 13개가 들어가잖아요. 여기에 13개. 근데 이 모양에다가 정면을 이 위에 부분 여기 부분만 추가하면 되니까 플러스 6인데 19가 되고 그러면 우측에서 봤을 때 얘가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이 세 개를 더 추가해가지고 어? 제가 잘했나? 왜? Right? 이해가 어렵다. 너무 so 복잡해. 22 and then in here you could actually 얘를 얘 위에다가 두 개 더를 추가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24개가 최대 아닌가요? 블록이 다... 어머! 24개야. 맞아, 24개. 아, 저렇게 돼 있다고? 네. 아... 그 타일러 접근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이렇게... 그러니까 타일러는 제일 최소를 구하는 방법을 일단 처음에 생각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 위에서 본 거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그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에 누가 되지 않는 것들을 채워넣잖아요. 그거가 좋은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큰 두부를 하나 만들어놓고 깎아가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네. 큰 두부를 깎고 있었다고요? 여기 큰 두부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. 아 그래요? 저도 거기서 네. 이제 색깔 채워나가려고 하고 있었어요. 아. 오, 똑같이 접근하고 있었네. 박경 씨는 23개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? 그래. 아니 저는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. 어떻게? 위에서 보는 거에다가 파란색 색칠해져 있는 거에 다 111 이렇게 써요. 무조건 한 개가 필요하니까. 그러면 정면을 봤을 때 필요한 것들만 채워... 아 제가 머릿속으로 하는 거라서 잘 이해 못 하실 수 있는데. 그런 거! 저한테는 쉬운 방법이에요.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? 순간 되게 재밌었던 거 같아. 타일러랑 똑같이 접근한 거 같아.